네, 다섯 가지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뭐 후성, 그리고 태용 로직스도 올라와 있고 노터스도 올라와 있고요.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부터 볼까요? 예, 후성부터 보죠. 오늘 후성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예, 8%까지도 빠지네요. 예,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 일단 최근에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장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테마도 없고, 이제 전 지수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바로메타도 없어요. 예. 미국 시장하고는 우리가 아무래도 시차적으로 디커플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지표가 이제 어떻게, 뭘 기준으로 움직여야 될까 모르니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그 트레이딩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같이 좀 강세장에서 보면은 봉이 길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아침에 강했던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버티지 못하고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매매 전략은 오전에 좀 강하게 나오면 종목에 관계없이, 내용에 관계없이, 재료에 관계없이 일단 매도를 하시고 그 종목을 오후에 좀 약세일 때 다시 매수하면 그 다음날 다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지금 대충 보니까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들,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확률적으로 그게 맞다라면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맞고, 이걸 길게 보고 이 회사 괜찮으니까 뭐 오래 가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은 지나고 나면은 등락폭은 엄청나게 있었고 수익 본 사람도 많은데 내 계좌는 별로 살이 안 쪄 있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오늘 후성 같은 경우 역사상 최고가예요. 이게 연역이 상장되니까 거의 16년이 되는데 오늘 장중에 최고가를 찍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돌변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 됐기 때문에 현상인데 아무래도 오늘 비슷한 업체인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움 최근에 내용 그 뉴스에 좀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예. 거의 뭐 그 같은 업종을 하는 건데 그거보다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였고 조정을 조금 더 늦게 봤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 하락 하락 배경에는 외국인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생각이 드는데 오늘 외국인 매도가 거의 한 80만 주 이상 아마 나왔을 거예요. 오전에 맞습니다. 70만 주인데 아마 나왔을 텐데 어제까지 외국인이 거의 13일 연속 740만 주나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저평가됐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갔다가 지금 역사상 고점에서 창매물을 내는 거거든요. 오늘 대량 거래 터지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리커버리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잘 저점 매수 시점만 잘 파악해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거든요. 예.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581억이 났어요. 2000년 실적이 단 28억이에요. 거의 20배가 작년에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이 524억이 났으니까 작년 온기 실적을 올해 1분기에 지금 다 채우는 상태예요. 그것도 올해 연말까지 간다면 거의 한 2000억까지도 보거든요. 실적이 뒷받침된다. 사상 최고가긴 하지만 거래가 상당히 외국인 집중으로 거래가 된다 그렇다면 오늘 조정 볼 때 내일 조금 더 조정, 그러니까 월요일에 조정을 좀 더 볼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가에 현재까지 약간 조정 2만 3천 원 이하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면 목표가는 한 3만 원까지도 보는데 지금 이 회사가 퍼가 30이고 시총이 2조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슷하게 얘기하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게 지금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죠. 예. 에코비 10조예요. 시총이 10조고 퍼가 100배거든요. 작년에 1,150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 회사는 작년에 580억 이익이에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본다면 상대적으로 열악 좀 낮긴 하지만 현재 가격대 비교해보면 에코프로비엠에서 그렇게 빠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목표가 3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매물대가 집중되는 부분에서 하락하는 2만 원대에서는 손절가로 제시해드립니다. 네, 후성 오늘 장중에 7% 넘게도 올라갔다가요. 현재는 마이너스 8%대로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400원 흐름인데 한 23,000원 뭐 현재부터 23,000원 이하까지 분할 매수 좀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틸만 하다라는 의견이신데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태용 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좀 급등한 흐름이 있었긴 합니다만 오늘 장에서 또 빠집니다. 어제 또 많이 오르기도 했죠. 예, 뭐 종목도 예. 요즘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패턴이네요. 예, 물류 테마 중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테마인데 물류의 대장주는 CJ대한통운 LX인터내셔널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이 회사 기존 그 대형 업체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지금 애널리스트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데 작년에 그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영업 이익이 온기류에서 793억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5배가 넘게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현재 퍼가 2.29 시총이 1,600억이거든요. 예. 근데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CJ대한통운 같은 게 지금 현재 시총이 2조 9천억이에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 그 영업 이익이 한 800억 정도 가까이 되고 대한통운 같은 게 3,400억이라면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아직도 올라갈 갭이 있지 않겠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쪽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좀 상승할 때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한 80만 주 넘게 매수가 됐어요. 그다음에 또 차익 매물 내놨다 다시 샀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쉽게 높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을 좀 보도록 하자. 그리고 어제 상한가들 이제 종목이 상한가들이면서 거래량이 무려 1,800만 주거든요. 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같은데 최근에 뭐 몰리는 건 왔다 갔다 그래서 몰려요. 이 회사 상장 주식수가 1,950만 주예요. 대주 지분이 한 45% 내외거든요. 그러면 대주 지분을 뺀 유통 주식수가 한 900만 주 안팎이라면은 어제 거의 뭐 유통 주식수가 거의 다 나왔다면은 한 완턴 두 번 돈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회사 이럴 정도 하고 안 가는 종목 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충분히 고려 대상에 넣어볼 필요 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라 2019년 12월에 상장됐는데 사상 최고가를 지금 장중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상 최고가, 사상 최대 거래량 이런 거 되면은 오늘 같은 조정은 상당히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으로 봐야 하는 게 맞다.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충분히 매매가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 조종 시 매수 한 7천 원 정도 그다음에 현재 시총이 1,600억이라 했는데 그 CJ대한통운이나 LX인터내셔널 비교해서 시총이 한 2천억 가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 실적에 비해서는 그렇다면 그 목표가는 한 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손절가는 5천 원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인 주가의 패턴들을 좀 분석을 해주면서 이제 태용 로직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상 최대 최고가 붙는 그런 부분들 모멘텀도 있으니까 함께 체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용 로직스 지금 7%대 낙폭 기록 중입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들은 좀 빠져나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1차적인 목표가 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어제 슈팅이 나왔고 그저께도 슈팅이 나왔었는데 오늘장 역시나 뭐 조정에다 볼까요? 근데 그동안 좀 많이 빠진 종목이기도 해요. 이 종목 많이 빠졌어요. 예. 이게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하니까 이게 바이오 회사인지 디바이스 장치 산업 회사인지 좀 헷갈려요. 근데 이 회사가 다 해요. 예. 네,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메라,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쪽에 업황이 가장 큰데 이게 바이오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른 거는 이 바이오 관련이에요. 예. 그래서 관계사로 돼 있는 그 셀바시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의 그 네이처 학술지에 코로나 예방 비강 스프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코빅실 V라는 제품인데 그거를 이제 개발하면서 그 미국의 최대 유통 업체를 갖고 있는 미국 회사하고 거의 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억 정도의 그 수주를 맺었어요. 근데 그 회사는 거의 중남미 미국 미국 본토하고 이제 남미겠죠. 그쪽에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수출을 하고 판매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관계사지만 실적이 잡히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관심을 갖고 어제 그제 급등을 했다. 오늘 약간 조정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계속 빠진 건 아니에요. 작년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거의 저가 대비해서 5배나 급등
1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용이 뭐냐면은 그 SK텔레콤과 또 관계가 있어요. SK텔레콤에서 작년에 그 양자 난수 생성 좀 어렵긴 한데 네. QPNG라는 그 칩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양자 암호 통신 기업이라고 IDQ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2018년에 SK텔레콤 인수를 해요. 이 회사는 그 암호 양자 암호 관련해서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하고 또 생체 인증 벤처 기업이라는 옥타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그리고 지금 오늘 말하는 바이오로 디바이스 이 회사가 합쳐가지고 개발한 게 그 양자 난수 생성 칩이에요. 그래서 예. 그 칩을 작년에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뒤져보니까 실적에 이게 실제적으로 들어가 있나 작년에 적자예요. 작년에 적자고 이 회사가 좀 계속 적자 기업에 좀 그런 면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수주를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주를 받은데 불구하고 실적에 반영됐는지 모를 정도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 수주가 올해로 이연된다라면은 예. 이거에 대한 실적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계사에 대한 어떤 그 코빅스 실 부위에 대한 어떤 실적이 연계된다라면은 이 회사가 현재 이런 적자 부분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가격도 지금 당장 싸다는 쪽, 그리고 예. 거래가 한번 터졌다는 쪽, 이런 쪽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오늘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 오늘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면 현재가 매수한다라면은 목표가는 한 2,500원 선, 그러니까 직전에 빠지다가 한번 터닝한 적이 있었어요. 예. 터닝한 적 있는데 거기 한 눌림목 구간쯤 될 것 같아요. 한 2,5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잡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 내려가는 1,400원입니다.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오늘장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 역시나 9%대까지 급등했다가 현재 6%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또 외국인들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함께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50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